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우울해져서 왔어? 아, 우울해요. 속상도 하고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너무 상한다라 그래. 근데 여기 부분에 궁합을 넣어주셨는데 지금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부부 합이 전혀 없으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남인 것처럼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니네가 매일 싸워야 돼 지금 싸워야 되는 형국이고. 두분 사주에는 또 아이가 원래는 없어야지가 맞는데 지금 아이 사주를 같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님이 계셔도 내 부모님 사랑을 다못 받고 자라야 되는 아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행하잖아. 근데 언니 딴엔 지금 뭔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나 혼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는 형국이라 그래. 근데 이제는 언니가 도망가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아, 저희가요, 원래 20대 후반에 만나갖고, 연애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지금 남편이 그렇게,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동하고 뭐 이런, 저한테 동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성적으로. 네. 그랬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남녀가 만나서 또술 마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먹고 이제 관계를 했어요.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근데 딱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이 돼버린 아, 거예요. 계획 없이. 원하지도 그쵸, 않던, 그쵸. 원하지도 않던 애가, 그래갖고 그래서 요 고민, 아이예요, 그 아이가.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간 아이를 그쵸, 또 20대 가졌으니까. 후반이면 결혼할 또 나이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언니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래. 솔직히.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는 그래도 뭐 남편이 성욕이 없더라도 그냥 뭐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그냥 또 아기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생각이 잘안 갔어요. 그리고 그쵸, 또 여자분들은 또 아기 네. 키우다 보면 모성애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이젠 맞아. 아니라는 거지, 언니는. 맞아요. 피곤해 갖고 막 자꾸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제가 이제 40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네네네. 여자는 40대부터 피크야? 피크잖아요. 나도 많이 들었어. 성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저희 신랑이 동하지 않는 근데 언니 남편분이 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지? 왜 거예요. 남편분도 네.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언니한테 보면 되게 미안한 감정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 이게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나? 아니면 몸적으로 뭔가 본인이 잘안 되는 건가? 그런 거 혹시 못 들으셨어? 남편분한테? 그게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무성애자인가 보다, 좀 약간 그렇게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애기 이제 학교 보내고, 그날 이제 남편이 오프 때, 쉴 때였어요. 애기 학교 보내고, 컴퓨터 한다 그러길래 그냥 컴퓨터방에 들어가서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늘 항상 게임을 하니까. 근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막 이상한 그 아시죠? 동영상? 네, 야동 있죠? 그거를 막 보면서 막그 제가 평상시 때 보던 남편의 그런 모습이 모습이 아니구나. 아니고 거의 약간 제정신이 아닌 듯이 해갖고 막 심혈 놀래기도 했지만 놀랄 와중에 또 멈추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너무 이게 극해져갖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멘탈이 나갔어요. 세상이 무너졌겠다, 언니가. 저는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네. 아니 여자인 저제 아내인 저한테는 동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면 속에 있는 그런 그 이름 모를 여자들을 보면서 그게 동한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제가 그때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같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봐야 노력을 해봐야 되니까. 맞아, 맞아. 되니까 제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일단 그거는 가상의 인물이고, 사실 그게 바른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맞아. 해보자 부부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막 또 한참 막 그 성욕이 올라오는 그런 나이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막 가감이 했구나 언니가. 네, 뭐 이것도 해보자 그러고 제안을 했죠. 막 뭐 이렇게 집이 아닌 네. 뭐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 혹은 또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조금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라든지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새벽에 아파트 저희 집이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난간에 이렇게 뭐지 그 새를 이렇게 타고 가는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계단으로. 제가 또 언제 막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좀 약간 좀 색다르고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네, 했고요. 네, 그쵸. 저 여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그치. 왜냐면 제가 막 끌어 넘쳐 흐르니까 이 성욕이 맞아. 이거를 어디 딴 데 가서 그래도 또 이걸 이렇게 풀 수는 없지. 없는 거잖아요. 아기도 있고 제가 가정도 있는데 제 남편이랑 제 신랑이랑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자꾸 숙여. 네, 고개를 자꾸 숙여갖고 나중에는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자존심 상하죠. 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여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술도 거예요. 술도 먹여봤어 예전처럼? 술도 먹여봤죠. 예전처럼 술 먹고 그 아기 가졌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을 해놓고 해봤는데도 안 돼. 조명도 야하게 해놓고 해봤죠. 안 근데 돼요.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고 언니 딸이는 진짜 여자로서 뭐 말 못할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편분 마음이 아예 닫아져 있어. 그리고 남편분이 이미 내, 그 실물에는 별로 반응이 없을 거야 언니야. 그리고 남편분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언니 역시도 똑같아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그런 책임감으로서 부모 역할만 딱 충실하는 것 뿐이지 여자 남자 그 인생을 각자 보자면 진짜 무슨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실상 언니가 지금 기운상 봤을 때 이 상태로 1년 정도 더 가잖아? 뭐 언니가 지금 바람피게 생겼어. 누가 맞아요. 나 건드리면 미친 척하고 따라갈 것 같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기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언니 그래도 좀 기다려봐. 남편분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분이 뭔가 신체적인 그 병적인 뭔가가 자꾸 보여. 그래서 병원을 가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어. 본인은 아시는 것 같아 남자분이. 근데 언니한테 그거를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 병에 의해서도 본인이 지금 이게 안 되시는 것 같아 언니야. 그래서 혼자만의 푸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 내 와이프 앞에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 얘기를 하기가. 내가 봤을 적엔 그래. 남편분이랑 집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봐요. 너가 무슨 몸에 병이 있니? 아니 뭐가 뭔 문제가 있니? 라고 하면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분이서 언니랑 상의를 해보고 나는 이 결혼 생활이 솔직히 행복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안 와요. 그리고 언니네 운기상으로 봤을 때도 3, 4년짜 안으로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얘기를 더 해보고도 극복이 안 되면 네. 나는 이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성욕을 못 푼다라고 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건 진짜 무모한 짓이지만 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부 사이는 절대 부부 연으로 끝까지 맺어갈 수가 없는 부부 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언니도 노력을 안 해봤다면 내가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네. 노력 많이 해보신 것 같아. 네. 이것저것. 근데 가망이 솔직히 무당 입장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좀 착잡하지만
부부 관계가 원만한 적도 솔직히 없어. 결혼해서도 언니네가 애 때문에 산 것 같지. 맞아. 그거 아니고서야 둘이서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하셨는지, 애초에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어지니까 뭐 어떻게 이미 애긴 태어났고 물릴 수는 없고. 후 그 방법 선택을 언니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제 소견으로는 끝까지 못 갈 인연이야. 네. 그리고 둘 사이에 아기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부부 연이 아이로 인해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이가 없었다면 언니네 부부 연 맺을 분들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속은 상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시도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안 되면 남편분이랑 진짜 진지하게 어떻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